참았던 식욕이 봉인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불타오르네. 와, 진짜 혼자 다? 걱정 없이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좋아하는 거 피자랑 치킨이랑 뭐 떡볶이 같은 걸 펼쳐놓고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진짜 드시는 건 정말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 잠깐만. 지금 피자를 가지고 밥을 쌈을 싸서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한꺼번에 폭식하시는 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아침인데도 입맛은 좋으신가 보다. 맛있게 잘 드시네요. 네, 고기가 맛있었어요. 그날. 아, 배불러.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지. 다이어트로 고민하는 분 치고는 식재료를 꽤 잔뜩 꺼내는데 다이어트 안 하시나요? 저는 안 먹어도 애들 밥은 해줘야죠. 저희가 제가 애가 셋인데 셋이 합치면 200kg 넘거든요. 애들이 엄청 잘 먹어서 맛있는 밥 해줘야죠. 건강식으로 손맛을 발휘하는 엄마. 그런데 손이 커도 너무 큽니다. 애정이 듬뿍 담긴 푸짐한 밥상이 완성됐는데요. 가장 먼저 밥상을 받는 주인공은 막내딸. 엄마는 차리기만 하고 다이어트 때문에 정말 굶는 걸까요? 이제 다 먹었어? 반찬 너무 많이 남았네. 엄마도 조금만 먹을까? 사실 늘 이렇게 아이들 먹는 것 보다가 다이어트 의지가 꺾이고 만다는 엄마. 참았던 식욕이 봉인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불타오르네. 특히나 한식을 좋아해서 밥과 국만 있으면 자꾸 이렇게 과식하게 된다네요. 잘 먹었다. 배부르다. 잘 먹었네. 머리야. 요즘 이렇게 두통 증세가 점점 심해져서 두통약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가 힘들다는 은정 씨. 제가 살이 찌면서 두통이 엄청 심해져서 하루에 두통약을 열 알 먹은 적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운전할 때 갑자기 두통이 와서 앞이 뿌옇고 엄청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 하기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일상을 괴롭히는 골치 아픈 두통. 정말 비만이 문제일 수 있을까요? 박은정 씨 경우처럼 비만은 극심한 두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비만으로 인해서 혈압이 안정적이지 못하면은 이 뇌척 속에 또 원활히 빠져나가지 못하게 되고요. 이 뇌 안에 남아서 뇌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뇌압이 높아지면은 뇌 뒷부분에 영향을 받아서 시력 손실, 마비, 출혈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비만 환자는 3년 전과 비교해 거의 두 배나 늘었을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비만이 무서운 이유는 신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만병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혈액에 지방과 당이 많아지면 당뇨병부터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혈관질환, 심장질환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지방세포가 염증을 유발해 각종 암도 일으킬 수 있어서 비만인은 정상인보다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20% 정도 높다는 보고도 있는 만큼 비만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의 닥터하우스 체험단을 소개합니다. 반복되는 다이어트 실패로 고민이 많다는 김소영 씨와 강영미 씨입니다. 그리고 두 분의 고민을 해결해줄 상재영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닥터하우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 아니 오늘 소풍온 느낌이에요. 그쵸? 날씨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무엇이냐? 첫 번째 힌트는 제가 시를 한번 읊조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요. 이환천님의 몸. 나의 몸은 묵찌빠다. 묵고 찌고 안 빠지고. 그건 제 얘긴데요. 아닌 척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우리 얘기야. 그렇죠.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방치하면 위험한 비만입니다. 자, 오늘 두 분 모두 참 비만 때문에 고민이 돼서 오셨다고 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이어트 평생 안 할 것 같은 상재영 원장님과 함께 비만에 관련된 고민들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비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내 몸에 과도하게 체지방이 많이 쌓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내가 비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체질량 지수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우리 흔히 BMI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체질량 지수, 이 BMI를 계산하는 방법은 내 체중을 키로 두 번 나누면 되시거든요. 오. 자, 참고로 대한비만학회에서 BMI가 25 이상인 사람들을요, 비만 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생애 전환기인 40세만 돼도 이 BMI가 25가 될 때 그 이상이 되면은 심근경색의 위험이 더 증가하고요. 당뇨 발병률 위험도 더 올라가게 되거든요. 너무 무섭네. 어떻게 해야. 자, 일단 비만의 원인을 이제 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 김소영 씨의 일상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시는 게 진짜 힘들어 보이세요? 못 일어나시는데요? 이렇게 비만이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삭신이 쑤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들 이야기하시거든요. 아우, 자도 아우 피곤이 풀리지를 않아요. 어깨도 결리고 발도 저리고 너무 피곤해요. 그냥 아침부터 이렇게 배를 드시려나 봐요. 근데 배 양도 꽤 많아 보이거든요. 그렇죠. 야, 두세 개 돼 보이는데? 자궁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배즙하고 동치미 국물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20kg 정도 감량을 한 기억이 있어서 다시 또 다이어트 좀 될 수 있도록 배즙을 좀 갈아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배즙 같은 것만 드시고 단기간에 한 20kg 정도를 빼셨다고 하셨는데요. 그런 방법은 절대 건강하지 않은 다이어트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배만 먹어도 원푸드가 되니까 영양적으로는 불균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요요도 쉽게 올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자, 이제 체중계 위에 올라서셨는데요. 자, 체중은요. 자, 78.4 나오셨네요. 아우, 정말 살이 너무 안 빠져. 살이 찌니까 없던 병도 다 생겼어요. 그러게요. 건강검진 결과 보는데 빨간색이 여러 개 보여요. 비만으로 인해서 각종 합병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담석증이라고 해가지고 몸에 돌이 생기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았거든요. 작년 그 가을에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 비만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오, 젊으셨을 땐가 봐요. 예전에 날씬하셨어. 예전에 굉장히 날씬하셨는데 지금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거기에 뇌신지인데 뇌신지. 자, 그럼 이제는 김소영 씨의 식습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일단 냉장고에서 한 무더기. 와, 라볶이. 오, 저거 정말 맛있게 만드시는데요, 보니까? 지금 피자까지 같이 드시는 것 같으시네요. 아니, 설마 저거 혼자 드시는 건 아니겠죠? 아니, 와, 진짜 혼자 다? 걱정 없이 먹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좋아하는 거 피자랑 치킨이랑 뭐 떡볶이 같은 걸 펼쳐놓고 먹으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 맛있겠다. 맛있게 먹어야지. 진짜 드시는 건 정말 맛있게 드시는 것 같아요.
잠깐만 지금 피자를 가지고 밥을 쌈을 싸서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렇게 한꺼번에 폭식하시는 건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일이 좀 고단하기도 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좀 먹으면 기분도 풀리고 좀 피곤도 풀리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디저트로 커피 믹스를 타시는데 잠깐만, 이게 대접에다가 저걸 몇 봉지 넣으신 거예요? 아, 여섯 봉지 정도예요. 저걸 혼자서? 네. 이 믹스 커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커피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이 크림과 설탕이 거의 절반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섯 봉이면은 칼로리도 한 3, 400칼로리 정도, 굉장히 고칼로리고요. 게다가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거는 당분 섭취를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공복감이 쉽게 들고 무엇보다도 이게 당뇨병에 걸릴 위험도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렇게 드시는 거는 하루빨리 고쳐야 될 그런 안 좋은 습관이세요. 아, 이놈의 뱃살. 아우. 아, 뱃살. 뱃살 때문에 빠지지 않으니까. 아, 이 뱃살 이거 어떻게 해도 이 뱃살이 빠지지 않으니 이거 어떻게. 아. 잠깐만. 이게 공개하세요, 이걸 지금? 우와, 언뜻 봐도 너무 뱃살 쪽에 살이 많으세요. 그래도 나름 운동도 하시고 이게 다이어트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하는데도 4년 전보다 20kg가 쪘어요. 20kg? 예. 옛날 입었던 옷인가 봐요, 이게. 20kg가 늘었으면 진짜 예전에 입던 옷은 지금 거의 다 안 맞으시겠어요? 예, 제가 맞질 않아요, 전부 다 옷이. 그리고 다시 사 입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사고로 이렇게 무릎 뼈를 다쳐가지고 큰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싱을 박아놓은 상태인데 무거운 것도 못 들고 오래 서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을 할 수가 없고 제가 많이 좀 이렇게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찌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활동량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면은 식습관도 좀 가볍게 바뀌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식습관은 어떠실까요? 자, 일단은 고기를 굽고 계시네요. 밥은 흰쌀밥, 찌개도 같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침인데도 입맛은 좋으신가 보다. 맛있게 잘 드시네요. 네, 고기가 맛있었어요. 그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해야지. 아, 다이어트 내일부터. 밥은 근데 많이 남기셨어요 지금. 잠깐만 이거 상상도 못했다. 그 남겨가지고 볶음밥 만들어 드실 줄은. 밥을 이렇게 볶아서 먹는 걸 좋아해요. 또 이렇게 먹는 것도 또 별미더라고요. 이야, 2차전을 또. 네, 또 함께. 공개 더시는 것도 아니고 프라이팬째. 아유, 저거 덜면은 설거지거리 들어서 안 돼요. 아유, 진짜 먹을 줄 아시네. 밥이 오셨어, 그런데. 아우, 배부르다. 아우, 너무 배부르다. 아우. 건강검진 뭐가 있네요? 고혈압, 고지혈증. 활동량이 적으신데 저렇게 많이 드시고 이러면은 결국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혈압약을 먹은 지가 지금 한 7년 됐어요. 또 고지혈증 약을 또 처방받아 먹은 지가 지금 한 6개월 됐거든요. 젊은 나이에 혈관약을 이렇게 계속 매일 복용해야 되니까 많이 걱정이 되네요. 저희 강영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혈관이나 혈행 쪽에 문제가 있으신데도 그 기름지고 짠 음식을 또 계속 드시고 있다는 거, 요거는 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짜게 먹게 되면은 몸속에 들어온 염분이 이게 수분과 결합을 하면서 혈액량을 증가시키게 돼요. 결국 이렇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고혈압이 되고 그러면서 고혈압과 관련된 여러 증상들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명심해야겠네요. 네. 자, 이제부터는요 본격적으로 100세까지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지방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방법들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다이어트를 책임져 드릴 트레이너 정성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몸이 너무 좋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드릴 운동은 사이드 니업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전신의 유산소 운동도 되고 옆구리 살도 타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제가 먼저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죠. 자,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려주신 상태에서 두 손은 깍지를 끼고 머리 뒤쪽, 머리 뒤쪽에 이렇게 대주시는데요. 이때 팔을 모으지 마시고 팔은 바깥으로 벌려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닿을 정도로 쭉 최대한 올려주시면서 쭉 이렇게 옆으로 내 몸을 같이 비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하실 때 주의하실 사항은 몸을 이렇게 앞으로 숙이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내 옆으로 내 무릎과 팔꿈치가 닿을 수 있게끔 거의 닿는다 생각하실 정도까지 움직임을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 왕복 한 번으로 해가지고 총 8번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동작은 포터치 동작인데요. 이 동작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뇌기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아, 두 팔은 이렇게 쭉 위로 벌리신 상태에서 왼쪽 무릎과 오른쪽 무릎이 터치. 다시 돌아오고 반대쪽 터치. 뒷다리와 뒷발이 터치. 반대쪽 터치.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그렇죠. 둘, 셋. 둘, 셋, 여덟. 아, 잘하셨습니다.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아우, 처음에 네. 이렇게 쉬운 동작 하나 그랬는데 네. 몸도 숨도 차고 네. 그다음에 생각도 해야 돼서 근데 굉장히 리듬이 좋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 동작은 탄탄한 복부를 만들어준다는 헌드레드 운동인데요. 이름처럼 총 100개를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우시죠? 저는 잠깐 했는데도 네. 땀도 많이 나고 네. 좀 뱃살이 약간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 벌써 그냥 한 번만으로도 느낌이 들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꾸준히 계속 열심히 하셔서 다이어트 그리고 뇌 기능 향상도 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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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연습이 한창인 이곳은 서울의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요. 연습인데도 에너지를 200% 쏟는 흥부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80% 안 돼? 완전 팍팍 흔들어.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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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사랑하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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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게 다가오니 정말 내게 오는 거니. 한 번 더. 둘 중 한 명은 다이어트로 인생이 달라졌다네요.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트로트계 큐티 섹시 프리티걸 미스트롯의 김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스트롯의 하유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렇게 마르셨어요? 아니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한 68kg까지 찐 적 있었거든요. 지금보다 거의 22kg 정도 더 나갔었던 거죠. 예뻤다가 미웠다. 오늘의 주인공은 가수 하유비 씨.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트로트 여신으로 떠올랐죠. 아이돌 같은 외모로 화제를 모았지만 알고 보면 두 아이의 엄마인데요. 22kg을 감량한 데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현재 그녀의 옷장 대부분의 옷은 4455 사이즈라고 합니다. 지금은 못 입는 옷이지만 옛날에 제가 입었던 옷입니다. 이 바지를 입던 때는 70kg에 육박했다는 몸무게. 이게 지금 주먹이 두 개나 들어갈 정도로 크잖아요. 22kg을 빼고 옷 사이즈도 77에서 44까지 줄었는데요. 두 번의 출산 후에도 완벽하게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 엄마들의 워너비로 떠오른 하유비 씨. 사실 독하게 다이어트를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건 진단서인데요. 체중이 20kg 이상 늘어나다 보니까 어떤 병들이 엄청 생기더라고요.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어요. 계속 야식을 먹고 바로 잠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계속 이제 위액이 올라오고 소화도 안 되고 좀 많이 안 좋았어요. 급기야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관절에도 무리가 가기 시작해서 가벼운 집안일조차 하기 힘들 정도였다네요. 거울을 봤는데 우울하더라고요. 제 모습이. 또 예쁜 옷 입는 것도 좋아하는데 또 그런 옷들도 입을 수도 없고 또 건강에도 많이 안 좋고 또 아이들한테 또 예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생각해서 결심하게 됐습니다. 요즘 부쩍 하유빈 씨를 찾는다는 동료 가수 김희진 씨. 바로 하유빈 씨의 다이어트 성공 비결을 알고 싶어서라는데요. 언니, 근데 TV 보는데 뭐 이렇게 다리를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거예요? TV는 안 보이고 언니 발가락만 보여. 알고 보면 누워서 움직이는 이것도 운동이랍니다. 한번 보여줘. 일단 팔을 짚었지. 응. 여기 상체가 딱 되게 긴장을 놓치면 안 돼, 모든 운동이. 옆으로 누워서 하는 이 운동은 허벅지에 군살은 빼고 탄력을 더해주고요. 바로 누워서 하는 이 운동은 잘 안 빠지는 아랫배의 뱃살을 빼는 데 효과적이랍니다. 더 올려야죠. 선배님 너무 힘들어요. 이제 운동 다 했는데 봐, 배고파. 시켜먹자. 배달. 시켜먹을까? 어, 배달. 시켜먹자. 30분 남았어. 30분? 왜 30분이야? 16시간을 공복으로 있어야 돼. 왜? 왜 그래야 하는데? 그래야 지방이 잘 타요. 되도록이면 이제 단식이니까 16시간을 공복을 유지하려고 하고 정말 너무 배고프다. 그럼 뭐 바나나 하나 정도? 16시간 공복으로 지방을 빠르게 태우고 난 뒤 8시간 동안은 칼로리는 900 이하로 제한하되 단식으로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고단백 음식 위주로 먹고요. 이때 오이나 파프리카처럼 칼로리는 낮지만 포만감이 높은 채소를 곁들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탄수화물도 챙겨줘야 힘이 나겠죠? 먹어도 돼요? 아니, 따라와. 왜요? 내려놓고. 밥상 다 차려놓고도 바로 젓가락을 들지 않는 이유. 뭘까요? 아니, 밥 먹으라고 불러놓고 왜 옷을 입고 자꾸 이렇게. 너 다이어트 기권 전수받고 싶다며. 아니, 그렇게 한데. 먹는 것도 운동이라는 걸 보여주는 하유빈 씨. 이렇게 좀 달라붙는 옷을 입어야 이게 과식을 방지해주고 계속 이제 배에 힘을 주게 되잖아. 그래서 이게 운동을 안 해도 복근이 생긴다니까. 뭐부터 먹지? 잘 먹겠습니다. 16시간 단식 후 먹으니 꿀맛이겠죠? 다이어트 비법 배우러 왔다가 색다른 경험 중인 희진 씨는 과연 효과를 맛볼 수 있을까요? 다 먹었다. 언니 진짜 이거 입고 먹으니까 좀 덜 먹게 되네. 다 먹었어. 그치? 다 먹었어? 응. 잠깐만 있어봐. 어디 가요? 뭐 줄게. 마지막으로 하유빈 씨가 잊지 않고 챙기는 게 있다는데요. 언니 이거 뭐예요? 이거 BNR17 유산균이요. 바로 BNR17을 매일 하나씩 챙겨 먹는 습관이랍니다. 다이어트 유산균이라고 불리는 BNR17 유산균인데요. 제가 원래 좀 장이 예민한 편이어가지고 그 기름진 음식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가는 체질이거든요. 근데 이 BNR17 유산균이 그 장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좀 먹고 나서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된 것 같아서 만족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우리 예쁘고 건강하게 활동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실제로 과체중인 성인 그룹에게 12주간 BNR17을 섭취하게 했더니 허리 둘레와 체중, 체질량 지수가 모두 감소했고요. BNR17을 10주간 섭취한 쥐의 경우도 백색 지방세포 크기가 약 35%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유유산균 BNR17은 지방을 태우는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킵니다. 이런 지방을 산화시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 실험에서 지방 산화에 관련된 유전자 발현이 BNR17을 섭취한 그룹에서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이 찌고 나면 사진 찍는 것도 싫어지죠. 오늘의 주인공도 요즘에서야 사진 찍는 게 즐거워졌답니다. 예전에 살이 쪘을 때는 제가 사진을 찍는 거를 기피했었는데 지금 살이 빠진 후에는 제가 자신감을 얻어서 사진을 많이 예쁘게 찍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아요. 아이 둘을 낳은 엄마지만 날씬한 몸매만큼은 의류 쇼핑몰의 모델도 부럽지 않은데요. 체중을 무려 20kg 넘게 감량했다는 수연 씨의 다이어트 성공 비결이 궁금합니다. 제 첫 번째 다이어트 비결은요, 계단 오르기인데요. 저희 집이 22층이어서 제가 매일매일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계단 오르기는 체지방을 태우는 데 특히 효과가 좋다죠. 피디님, 빨리 올라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올라오세요. 할 수 있어요. 수연 씨는 오랜 습관이 되다 보니 체력이 좋아져서 이제 샌들을 신고도 가뿐합니다. 22층 다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또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수연 씨. 집안일을 미루지 않고 착착 해내면서 그 와중에 운동까지 하네요. 제가 두 아이의 엄마다 보니까 일이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할 일이 태산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활동량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것 또한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수연 씨는 과거에 무려 73kg까지 살이 쪘다고 합니다. 지금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인데요. 이렇게 20kg이 넘게 살이 찐 이유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미용 일을 하다 보니까 식사가 불규칙한 편이었어요. 오전에 손님을 많이 받고 저녁 때 음식을 몰아서 많이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치킨이나 피자, 햄버거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또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밤마다 좀 폭식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먹다 보니까 제가 살이 73kg까지 쪘었어요. 살이 찐 뒤 아이들과 놀아줄 수도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그녀. 게다가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했던 탓인지 갑상샘 암까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지는 기분이 좀 들어서 제가 병원에 검진을 가게 되었어요. 제가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암 판정을 받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정말 많이 다운이 되고 우울감이 좀 같이 왔던 것 같아요. 다행히 지금은 건강도 되찾고 날씬한 몸매도 유지 중인데요. 어떻게 23kg이나 뺐는지 궁금합니다. 제 다이어트의 비법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빈병에 물을 채워가지고 운동을 할 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운동은 런지 운동인데요. 허벅지와 다리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한쪽 다리를 소파에 올려준 후에 90도 각도로 구부렸다 펴줍니다. 무릎을 최대한 구부려주시는 게 운동에 효과가 있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이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꾸준히 하면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네요. 두 번째 운동은요, 레터럴 레이즈라는 운동인데요. 제가 미용을 하다 보니까 어깨가 많이 굽어 있어요. 그래서 어깨를 교정시켜주고 팔과 어깨의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다리를 11자 모양으로 해주신 후에요, 엉덩이를 살짝 굽혀줍니다. 허리를 꼿꼿하게 펴주신 후에 90도 각도로 양팔을 벌려줍니다.
양팔을 들었다 내리는 단순한 운동 같지만 여성들이 하면 팔에 군살이 빠져서 매끈하고 탄력 있는 팔을 만들 수 있고 남성들이 하면 어깨와 팔뚝 근육을 다부지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거엔 무조건 굶었다는 수연 씨. 식사 습관은 어떻게 바꿨을까요? 제가 이렇게 한 끼를 소분해서 담아놔요. 그래서 오늘은 소고기 미트볼과 당근, 완두콩, 파인애플, 밥은 잡곡밥이고요. 그리고 닭가슴살도 같이 함께 먹고 탄수화물은 최대한 조금씩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굶는 대신 소식하는 습관을 들였다는데요.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의 단점은 체지방이 아닌 근육이 빠지는 데다 점점 더 살이 쉽게 찌는 체질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폭식과 과식을 막기 위해 유지하는 습관인데요. 삶은 양배추와 브로콜리, 당근, 아몬드, 바나나를 갈아서 건강 주스를 만들어 마신다네요. 평소에 배고플 때마다 허기질 때 먹는 주스입니다. 제가 건강 주스를 먹으면서 또 속이 좀 편안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또 과식을 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을 뺀 수연 씨가 또 한 가지 꼭 챙겨온 건강한 다이어트 습관이 있는데요. 바로 BNR17 유산균을 매일 챙겨 먹는 거랍니다. 다이어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거나 먹기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근데 BNR17은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이어서 먹게 되었는데요. 장이 좀 편안해지는 것 같고 체지방 감소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챙겨 먹고 있어요. BNR17은 인슐린 과다 분비를 막아 당뇨 개선에도 도움을 주고 BNR17을 섭취한 군에서 포도당 주요 수송체의 발열량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BNR17 유산균은 장 속 유익균을 증가시켜서 유익균을 감소시키고요. 또 식욕 억제를 돕는 렙틴 호르몬이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돕기 때문에 폭식을 막아줍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 완화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실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인체 적용 실험 결과 복통 등의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만으로 질병을 앓는 두 사람. 가벼운 식단과 운동, BNR17 섭취를 병행하는 2주간의 노력이 시작됐는데요. 2주 뒤, 다시 건강검진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두 사람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김소영 씨는 체질량 지수 감소와 높았던 중성지방도 정상, 당뇨에 해당하던 혈당 수치도 정상에 근접했고요. 강현미 씨도 체질량 지수 감소는 물론 전 당뇨가 의심되던 혈당 수치도 정상 범위로 들어섰는데요. 이처럼 체지방 감량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BNR17. 어떻게 섭취해야 좋을까요? 모유유산균 BNR17은 미생물인 만큼 고온에서는 사멸되기 쉽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하고 또 뜨거운 물과 함께 드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425mg부터 900mg 정도이고요. 장이 약한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만이 질병이 된 시대. 다이어트는 평생의 숙제인데요. 체지방 관리를 잘해야 당신의 100세 인생, 건강은 물론 젊음도 되살아납니다.